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제가 한 5, 6일 동안 해외에 나가서 신나게 오토바이를 타고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수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지금 3,657분을 넘어서고 있네요. 한번 더 볼까요? 3,66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대단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정말 힘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에 있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칼라 사진과 흑백 사진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셔서 오늘 특별히 제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흑백과 칼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촬영을 할 때에 칼라로 촬영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쓰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촬영할 때 아예 칼라로 촬영을 합니다. 칼라를 촬영해서 칼라 사진으로 써야 할 것은 칼라로 후보정을 하고, 아, 이건 흑백 작품으로 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칼라를 흑백으로 변환해서 흑백으로 후보정을 해냅니다. 왜 칼라로, 흑백으로 안 찍고 칼라로 찍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진을 후보정할 생각이시라면 칼라로 찍는 게 후보정하는 폭, 후보정할 수 있는 관련 연관성, 조작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빨강은 흑백이지만 밑에 다 베이스에 빨강, 파랑, 노랑 각색의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검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또 밝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개개 낱낱낱낱의 색깔을 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칼라로 촬영을 해서 흑백 변환, 흑백으로 손을 보는 거죠. 흑백으로 애시당초 찍으면 흑백, 요즘 카메라가 좋아서 흑백으로 찍어도 대단히 잘 나온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 나오긴 잘 나와요. 근데 그것을 손을 보려고 그러면 겨우 개조 또는 콘트라스트 뭐 그 정도밖에 손을 더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칼라로 찍어 놓으면 각양각색의 색상의 개조나 콘트라스트 같은 걸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좀 더 폭이 넓은 개조도 좋고 콘트라스트도 적당하게 만들고 싶다면 칼라로 촬영을 해서 흑백으로 만드는 게 훨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칼라와 흑백 사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흑백은 물론 칼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진이라는 것이 본래 빛과 그림자의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온전히 빛과 그림자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흑백 사진이죠. 거기에 개조가 있고 콘트라스트가 있고 선이 있고 덩어리가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물의 본질, 색상이 없으면 딱 보는 순간에 사물의 본질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제 옆얼굴을, 사람이 그럴 때 옆얼굴을 그리지 않습니까? 라인을 이렇게 옆얼굴을 그리지, 입모양 이렇게 그리고 턱 그리고 이렇게, 그죠? 그것만 봐도 사람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 다가가기 되게 용이해지죠. 그 반면에 칼라는 색상으로, 물론 덩어리도 있고 라인도 있고 뭐 다 있죠. 다 있지만 색상으로 그 어떤 사태를 상황 표현을 하는 게 용이한 게 칼라인 거죠. 그래서 칼라는 본질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껍데기 쪽에, 껍데기 쪽에 더 훨씬 더 보여줘야 한다, 볼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진다고 봅니다. 칼라 사진은 해놓으면 심플해요. 대단히 이 건조한 듯, 심플한 듯, 또 가라앉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칼라 사진 대단히 현란하죠. 음악으로 치면은 흑백 사진은 클래식 좀 될 거고, 칼라 사진은 팝 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팝 때도 명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클래식에도 후진 클래식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라 사진을 그냥 흑백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그게 흑백 사진이 되지는 않습니다. 찍었던 것 자체가 좋아야 되죠. 찍었던 것 자체가 사진이, 아, 나는 흑백으로 만들어줘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흑백으로 가는 거고, 아, 나는 그냥 칼라로 남아있을래, 이렇게 말하는 칼라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일회용이나 일회용 잡지 같은 거에는 흑백 사진보다는 컬러 사진을 많이 넣게 되죠. 저도 그런 데이터를 많이 제공을 하게 되는데, 역시 제 개인의 작업을 할 때는 싫으나 좋으나 흑백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본질에 다가가기 쉬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흑백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고, 고즈넉하고 고요하고 정갈한 정서가 있고, 컬러가 가지고 있는 컬러풀하고 현란하고 반짝반짝 튀는 키치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맛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키치하거나 파퓰러하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작품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정갈하고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고 고요한 정서가 있다고 해서 그게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데, 키치해도 좋다, 키치해서 훨씬 이 작품이 뛰어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키치한 작품으로 컬러를 가는 거고, 아니야, 그것보다는 역시 고요함, 시간의 무덤 같은 것을 그냥 드러낼 수 있는 사진으로 하려면 그냥 흑백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야지 컬러 사진을 했는데 별 재미가 없어서 흑백으로 변환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흑백도 예술 사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컬러도 예술 사진으로 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높다. 그러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진이 흑백으로 해달라, 컬러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한다. 사진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사자 약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러하다. 사자 약전 아시죠? 죽은 사람의 양력을 빗에게 새기잖아요. 간단 명료하게. 간단 명료한 것은 뭔가 심정적으로 신뢰가 가지만, 그 사람의 업적을 너무 과대포장해서 현란하게 써놓으면 좀 신뢰가 덜 가잖아요.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의 무덤, 또 베어진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뭔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명료하지 않죠. 컬러 사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컬러로 후보정을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뭔가 명료하지 않습니다. 흑백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이게 다비장에서 찍은 겁니다. 다비. 그 스님이 입적하시고 스님을 장사 지내는 장면인데, 조금 전에 컬러로 볼 때와는 다르게 흑백으로 변환을 해서 콘트라스트를 주고, 그죠? 연기에 콘트라스트를 주고, 연기를 좀 더 강조, 덩어리로 강조해내고, 그 연기 사이에 있는, 사이로 보이는 스님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돌출시켜서, 입체적으로 좀 돌출시키면, 컬러일 때보다는 흑백이 훨씬 강력한 사진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진이 말하는 거죠. 나는 이 경우에 컬러 말고 흑백으로 해야 돼 하고 사진이 말해줘요. 그것을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은, 한 사람의 사진가로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많은 연습, 후보정의 이 반복된 연습, 또 사진을 많이 찍고 많이 보정을 해보고 컬러로도 해보고 흑백으로 해보는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이 터득되기는 하겠죠. 정상 뭐 답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 사진이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아, 이게 참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데, 그래도 실제로 해보시면 그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밝은 분위기에, 이게 카메라를 저는 오토로 촬영합니다. 수동으로 촬영하지 않습니다. 많은 아마추어들이 수동으로 촬영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가끔 놀래요. 아니 왜 그렇게 불편하게 수동으로 촬영하냐. 컬러로 촬영하면 퍼펙트하게 노출까지 맞춰줘서 딱 사진이 영상에 올라오는데, 후보정 하면서 약간 어둡거나 밝거나 이렇게 조정하면 되지. 왜 거기에 신경을 쓰다가 실제로 촬영해야 할 피사체의 깊은 맛을 놓치니, 이런 말을 제가 합니다. 자, 이것은
예, 만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님들이 각계에 걸음하시는 표정이나 몸의 표정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의 표정이 아니에요. 몸의 표정과 만장이 흩날리는 걸 보고 있으면 왠지 좀 이렇게 좀 발랄하다 그럴까? 좀 느낌이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무겁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한 사람의 스님이 입적하셨어요.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기는 칼라보다는 어떻습니까? 흑백. 흑백이 훨씬 진중하고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경건함 이런 것을 표현하는데 예, 좀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다음 사진은 네, 그 해인사 근처에 있는 산 꼭대기에 산 정상에다가 소금을 묻는 장면입니다. 해인사 근처가 불이 많이 난답니다. 불이 많이 나니까 불나지 말라고 바닷물을 뿌려놓는 그런 의식이죠. 소금을 묻고 거기다 물을 가득 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에다 부어서 독을 묻어놓는 거죠. 그 장면을 찍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색온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푸른 색깔이 돌고 콘트라스트가 붙지 않죠. 흐린 날 콘트라스트 안 붙잖아요. 그죠? 그거를 흑백으로 변환하면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나눠지면서 메스라 그러죠. 덩어리, 앞덩어리, 뒷덩어리 이렇게 톡톡톡톡 나눠지면서 뭔가 리드미컬한 그림이 됩니다. 칼라로도 할 수 있어요. 칼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역시 흑백이 중후한 느낌. 그 상황을 좀 경건하고 중후하게 만들어주는데 일조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흑백으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사진은 소금을 묻고 난 뒤에 산을 내려가는 스님들의 뒷모습입니다. 역시 이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색온도는 가라앉아 있고 콘트라스트는 붙지 않은 상황이죠. 이것을 흑백으로 변환하면 이런 모양의 그림이 됩니다. 참 이게 사진을 찍어보면요. 스님들이 적당한 간격을 가지면서 마치 제가 사진 찍는 걸 모르시지만 그분들이 사진을 찍으라고 이렇게 간격을 나누어 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온도 따른다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카메라를 들고 산을 뛰어 올라가서 거의 숨이 찬 가운데서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스님들도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말없이는 하시지만 사진 찍는 사람에게 너 있잖아 사진 좀 잘 찍어 하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게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10장의 사진은 5장의 사진은 칼라이고 5장의 사진은 흑백입니다. 제가 찍을 때 몽고를 5장의 사진을 좀 더 칼라로 찍고 칼라로 후보정을 해서 발표한 사진이에요. 근데 이거를 흑백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저도 오늘 처음 해봤습니다. 저는 아예 몽고를 찍을 때 흑백으로 해서 발표하겠다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몽골에 갔을 때 느낀 것이 그 광활하기 짝이 없는 허망한 벌판, 그죠? 그러면서 푸르기 그지 없는 하늘, 하얗기 그지 없는 구름 이런 걸 보면서 그 칼라, 그 맑은 색깔에 완전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 흑백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흑백으로 한번 해보면 이런 느낌이 되죠. 역시 제가 찍어서 그런지 역시 흑백 사진도 좋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추어는 장비 자랑하고 프로는 사진 자랑한다고. 자신의 사진에 대해 애정이 있으면 자랑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흑백 사진을 보시면 덩어리가 보입니다. 칼라 사진일 때는 전체적인 게 눈에 훅 들어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전봇대인데 전봇대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막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흑백으로 변환했을 때는 오른쪽에 뭔가 시선을 걸리는 게 있네. 아, 이게 뭔가 전봇대인 거죠. 밑에는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은 나무로 제작되어 있는 전봇대입니다. 그걸 철사로 동여매 놨어요. 왜냐하면 나무를 땅바닥에다가 묻어 놓으면 겨울을 지나고 여름 봄 이렇게 되면서 금방 썩어 내린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닿이지 않게 한 30cm 정도 띄워 가지고 콘크리트 옆에 철사로 동여 매어서 달랑 매달아 놓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기울어져 있는 전봇대가 있고 그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길이 나 있고 그 길과 전봇대가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만날 쯤 되면 시선적으로 만날 곳쯤 되면 저 너머에 또 하나의 전봇대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보이죠? 이렇게 해서 화면을 구성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흑백일 땐 잘 보여요. 칼라일 때는 색상에만 눈에 빠지기 때문에 와 색깔 좋네 하고 넘어가지만 흑백이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덩어리만 가지고 말하고 빛에 의해서 밝음, 어두움, 개조와 콘트라스트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무언가를 찾아보게 하는 능력이 흑백사진에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몽골에 있는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한 3시간쯤 가면 바람의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바람의 언덕 위에 있는 주막 있죠. 주막. 술 파는 곳, 음식 파는 곳, 뭐 간이 식당도 있고 과자 같은 거 팔고 하는 곳입니다. 그게 제가 들어갔더니 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어항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길래 샥 하고 셔터를 눌러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흑백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습니까? 칼라일 때와 흑백일 때 색사람직은 위에는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놈으로 들어오는 이 현란한 빛, 너무 아름답게 그지없는 빛과 빛이 파란 방을 비추고 흑백으로 변환해도 그 느낌 그대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판이 좋으면 흑백으로 하든지 칼라라든지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 칼라로 찍어서 뭔가 분위기가 안 나니까 흑백으로 변환하잖아요. 그냥 흑백으로 변환했다 흑백 사진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주면은 저희가 보면 알아요. 그냥 그거를. 거기서 무슨 색깔이었는가 조차도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본 사진이 안 좋기 때문에 흑백으로 변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본 사진이 좋으면 그게 칼라에도 좋고 흑백에도 좋은데 두 가지의 느낌은 하나는 콘트라스트와 개조와 덩어리와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하나는 그 위에 현란한 색으로 입혀져 있다. 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작가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깊은 의중이 드러날 때 칼라인 것이냐 흑백인 것이냐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몽골의 은행입니다. 칼라 멋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녁 무렵에 어느 이제 마을에 도착했는데 이 몽골의 사광, 금물이었기 때문에요. 해가 지면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질 때는 제 그림자가 끝이 없이 늘어져 있어요. 너무 그런 희한한 광경들을 보거든요. 그때 주는 빛들은 너무 기가 막힌 빛들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 은행 건물을 제가 가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앞에서 슈팅을 했어요. 착착 샷들을 끄는 거죠. 여기에는 현란한 색과 콘트라스트와 대비, 그죠? 어둡고 밝음 이런 것들이 처음 더 포함돼서 한 장의 그림 같은 사진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흑백으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습니까? 칼라의 현란함은 없지만 깊이는 더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밝음과 어두움, 그죠? 그것만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내가 보고자 하는 것으로 팍 들어가죠. 색깔이 있으면, 여러분 색을 다시 보여드리면 색깔이 있으면 색이 일단 눈이 가잖아요. 모양보다는 색 자체에 가죠. 그러나 색을 착 빼버리면 전체적인 집의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전신주가 보이고 이러면서 또 눈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뭘 찾아내면서 이렇게 구석구석을 시각적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도 흑백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의 사진이 됩니다. 칼라이거나 흑백이나 별 차이가 없죠. 느낌이. 그죠? 기묘한 분위기의 사진들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마지막 사진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진은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찍은 자리에 바로 오른쪽에 문이 있었어요. 그 제가 그 문을 일단 열고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더니 당구장이었어요. 근데 되게 어두워서 제가 이렇게 그 어두운 곳에 좀 익숙해지게 해서 눈을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남자의 여자의 새끼에서 한 7, 8명 정도가 당구를 치고 있었어요. 제가 딱 멈추고 보더라고요. 보길래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면서, 오케이? 사진 찍어도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7, 8명 되는 남녀 아이들이 건장하잖아요. 몽골 사람들 되게 건장합니다. 육식하기 때문에 저희보다 덩치도 크고, 이 가슴 팍도 되게 넓어요. 두껍고. 그런 친구들이 저를 보는데, 아무런 표정 없이 보는 거예요. 그냥 지그시. 너 여기 왜 왔어? 그러니까 손님을 거부하는 거죠. 제가 오케이? 이렇게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사진 찍어도 되겠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Thank you. See you later. 또 봅시다. See you again. 이러면서 이제 그 나오는 거죠. 문을 나와서 딱 보는 순간 이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장면은 아니에요. 이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이 가다가 갑자기 말이 멈춰요. 마치 저를 위해서. 말이 멈추고 말을 끌고 가던 마부가 땡기니까 안 오니까 몸을 뒤로 지그시 눕히는 겁니다. 탱탱한 긴장감이 있죠. 그죠? 이미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 순간에. 어? 그림이다. 그림 되겠다 이거.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섰고 마부가 줄을 당기면서 뒤로 늘어져 가고 있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끄는 아이와 옆에 걸어가는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마침 마부 너무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 그림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거 아주 간격적으로. 그죠? 근데 아이들이 발이 포개어져 있으니까 양쪽 발 다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두 아이 다 발이 탁 벌어진 상황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짧은 순간이 쫙 길어지면서 숨을 멈추고 있는 상태에 마부는 말은 서고 마부는 늘어가고 있고 아이들은 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마부를 보는 눈과 주변 시로 상황을 보면서 아이들 다리가 쫙 벌어지기 직전에 샀다가 쭉 끊어지는 거죠. 아이들 다리가 다 벌어지는데 샀다를 끊으면 다시 오그러들어요. 오그러드는 사진이 찍히잖아요. 왜? 내가 머리에서 찍어 하고 명령되어서 팔로 와서 샀다가 눌러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분의 1초 걸립니다. 0.25초. 훈련하면 0.25초 걸려요. 저희들은 0.2초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뭐, 시간 안 재봤습니다만. 그렇게 찍는 법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샀다 누르는 법에 대해서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묘한 순간에 말이 서고 마부가 뒤로 눕고 아이들이 좀 더 가야 돼, 좀 더 가야 돼. 그렇지, 다리를 벌려야 돼. 오케이, 착! 찍혔는 거죠. 다시 샷다를 누르고 착 찍었는데 이미 아이들은 자전거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미러가 탁! 업되면서, 탁! 업되면서 다시 화면이 보일 때는 아이들이 화면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이럴 때는 카메라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울타리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 밑에 울타리 있죠. 울타리 때문에 사진이 안 될 것 같잖아. 이거를 바로 들고 찍으면 그림 안 됩니다. 이거 멍청한 그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울타리까지 구도에 하나를 써서 카메라를 숙이고 찍은 거죠. 숙이면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도 카메라 반드시 뜨고 찍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는 숙여라.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카메라를 비틀어라. 그러니까 비틀다는 것은 여기서는 숙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숙이면 제대로 된 그림이 찍히는 거죠. 밑에 있는 이 울타리가 하나의 구도를, 시각 구도를 쫙 이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림이 됩니다. 자, 이것을 흑백으로 변환해 보았습니다. 칼라일 때는 지붕의 칼 색깔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재밌고 동화스럽잖아요. 흑백으로 변환시키면 그런 것은 보이지 않지만 마부가 말을 끌고 있고 말은 서 있고 아이들이 지나가는 장면이 확연히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밑에 있는 울타리들은 사실은 눈에 거슬리지 않게 들어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칼라와 흑백 사진, 칼라와 흑백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